충북도 음성군 금안읍 무궁리 수세 농고 수령길은 은행나무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렁차게 뻗어있고 그 위로 기쁜 소식, 좋은 소식 전해준다는 까칠대 날아들지요. 봄이면 우리 음성 군민의 투지와 단결을 상징하는 카메라 앵글 조금만 내려주세요. 개나리대 지천에 만발합니다. 그 아름다운 곳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착한 아내도 만났습니다. 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일제의 행포에 삿포로 즉 북해도 탄강으로 신용을 끌려가게 됩니다. 무시한 인권 착취와 폭행으로 또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의 그림으로 탈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잡혀서 모집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. 결국 몸은 반숨불구가 되고 마음은 정신병자가 되어 일제 폐망과 함께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. 잠깐 기억이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물어 고향 땅 음성에 몇 개월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. 하지만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부모님, 내 사랑하는 아내는 혼대한테 보이질 않고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.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일까요? 내가 잊혀진 걸까요? 오늘도 내 어머니, 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애정할 수 없습니다. 사랑하는 내 어머니, 사랑하는 내 아내요. 어머니, 경락이 왔습니다. 어머니, 경락이 왔어요. 사랑하는 내 어머니, 내 사랑하는 아내요.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이 원총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오니 어머니여 불쌍한이 자식을 생전의 진체를 엎드려 빕니다. 저 강을 나보다 보면
그리운 마음에 오늘도 당신 찾아 이 거리들을 내고 있습니다. 여보, 여보, 당신이 그렇게 북해도 당당으로 가시고 태어났던 재산도 다 뺏기고 그리웠던 고향에서 마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. 세상이 다 무너지네.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신이 떠나고 난 후 당신이 뿌린 씨앗이 또 이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. 저요, 저요, 오진 버티만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저 이제 혹독한 수탄이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제는 민족상정의 비극인 요요가 강약인 줄 알면서도